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장조리는 장덩수연을 총지휘관으로 내세우고 여 장실량과 고송링을 부지휘관으로 총 30만 대군을 출병시켰었는데요. 이어 그들이 첫 목표는 바로 이 산하이관을 점령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을 지키고 있는 이 산하이관에 대해 조금 설명을 더 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산하이관은 일명 산과 바다를 다 끼고 있는 요새라는 뜻으로서 천하제일 요새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놓고 봐도 이 산하이관은 수도 베이징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었으니 그 성체의 튼튼함은 더 말을 안 해도 잘 알겠는데, 하지만 워낙에 튼튼한 이 천하제일 요새 앞에다가 이 우페이후가 총 4갈래로 되는 어마어마한 방어선을 구축하였다고 하는데, 깊고 깊은 도랑이와 이 높디 높은 보루들로 이루어진 방어선은 짱조린이 30만 군대가 아니라 50만을 끌고 와도 어림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튼튼한 방어선도 이 방어선이겠지만 우페이후는 또 다른 카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군사들이 숙련도인데요. 우페이후는 방어선을 구축하면서 이 자신이 군사들을 매일마다 이곳에서 실전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2년이란 시간 동안이나 이 매일 훈련하게 되니 우페이후의 군사들은 이곳 산하이관이 자신이 집 앞마당처럼 환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에 비하면 이 짱조린이 군사들은 이러한 조건이 없었기에 이 처음으로 접하는 낯선 땅에서 작전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네, 이 4겹으로 되는 방어선에 군사들이 숙련도, 이 두 가지 뿐만 아니라 우페이후한테는 또 다른 제일 큰 우세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가 이끈 35만 명의 대군이었다고 합니다. 짱조린이 진공하는 쪽이 이 30만 대군인데 이 우페이후는 요새를 이용하여서 35만 명의 대군으로 방어를 하다니요. 이는 앞만 봐도 이 말도 안 되는 실력 차이가 되겠는데요. 이러한 여시도 마다하고 장덩쉐는 30만 대군을 거느리고 공격하러 왔다고 합니다. 산하이관이라 참으로 어마어마하구만. 이 정면으로 들이친다는 건 불가능할 것 같다. 장쉐량과 고송링은 군이 절반을 이끌고 이 좌측을 공격해라. 내 장덩쉐이 나머지 절반을 거느리고 우측을 공격할 것이다. 장덩쉐이 명령에 따라서 이 그들을 좌우측으로 나뉘어서 진공을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천재전략가인 우페이후의 방어선은 그 좌측과 우측도 허술하게 놔두지는 않았었는데요. 이어 진공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자 이 장쉐량의 군대들은 와 하고 진공을 하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그 달려가는 군사들은 이 빗발치는 총알들 속에서 다들 맥없이 쓰러지는 거였었는데요. 하지만 어떡합니까? 뒤에서 계속하여 밀고 있는데 이 앞으로 달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 앞에 군사가 쓰러지면 그 앞에 동료의 시체를 밟으면서 계속하여 진공하다가 또 두두둑 하고 터져서 시체가 돼버리는데, 네, 이번 제2차 직봉전쟁은 중국 근대 역사상에서 이 가장 경들였었던 군벌전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던 우페이후도 깜짝 놀랐는데요. 이놈들이 나 이 우페이후를 꺾겠다고 애를 썼구나. 근데 내 그렇게 쉽게 당할 것 같니? 그 대포병들한테 전해라. 좌측이 놈들한테 이 얼씬도 못할 정도로 뒤통수를 치라고 말이다. 네, 그러자 우페이후의 뒤편에서 이 수백 대의 대포들이 쾅쾅쾅쾅 하고 쏘아올리는데 그 포탄들은 장쉐량과 고송링이 척 서서 지휘하는 곳에까지 날아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장쉐량의 부하들은 다들 깜짝 놀라면서 이 장쉐량을 보고 피하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장쉐량은 이 모자에 떨어진 먼지를 툭툭 털어내며 내부터 먼저 숨으면 그 누가 앞장서서 싸우게. 다들 내 걱정 말고 저 전장 쪽에나 더 신경 써라. 장쉐량은 그 팡팡 터지는 폭발 속에서 계속하여 굳굳이 서서는 이 망원경으로 전투를 지휘하였다고 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는 장쉐량의 군사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동부왕 대원수 장조린이 귀공자 아들도 이 목숨을 내거는데 자신들이 하찮은 목숨 따위가 뭐겠습니까? 다들 와 하고 사기가 올라서는 미친 늑대들 마냥 와 하고 쳐들어가는데, 하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우페이후의 대포 공격을 꿰뚫을 수는 없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속은 바질바질 타들어가고 이 현장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 이 갑자기 머리 위에서 윙윙윙 하고 수없이 많은 비행기들이 날아가는 거였다고 합니다. 네, 그것은 바로 저번 회에서 짱조린이 명령한 300대의 비행기들이었었는데요. 그 어마어마한 수량의 비행기들이 윙 하고 날아가며 대포 탄약들을 쏘아버리자
그 우패 후의 대포 기지는 쾅쾅쾅 하고 풍비 박살나다고 합니다. 그러자 우패 후가 빡쳐나는데요. 야야, 우리 비행기들은 뭐하고 있니? 저놈들을 당장에서 쏴 떨구지 않고. 하지만 말입니다. 우패 후한테 돌아온 소식은 아주 절망적이었다는데. 보고 상장군님, 이제 금방 얻은 정보에 의하면 우리 공군 기지가 그 펑위샹이 공격을 받아서 점령당했다고 합니다요. 뭐? 그러자 우패후는 너무나도 놀라서 털썩 주저앉는데요. 펑위샹 그놈이 감히 내 뒤통수를 쳐? 이건 분명 짱조린 그놈이 수작 부린 게 틀림없다. 그래도 이 쌍할관은 무조건 지켜내고 그 다음에 펑위샹을 박살내면 된다. 야들아, 이거 무조건 막아라. 네, 비록 우패후의 대포기지를 박살낼 수 있었지만 그 35만 명의 군사가 육탄전으로 막는 성세는 뚫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짱쉐량의 군대는 이미 3분의 1이나 전사하였으며 드디어는 군사의 사기가 점점 더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어서 이 전장을 잘 관찰하던 구어숭링이 짱쉐량과 한마디 하는데요. 짱쉐량아, 앞만 봐도 이대로 계속하다가는 우리가 전멸을 당할 지언정 저 성세를 꿰뚫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다. 지금 우리 군이 사기도 뒤흔들리고 있는데 이걸 이겨낼 방법은 오직 하나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군과 짱덩쉔이 군대가 이 합치어서 한 곳을 꿰뚫는 거다. 만약 군사들이 뭉치게 되면 우리 군사들도 다시 사기를 되찾을 거고, 그 다음에 내 또 준비한 아주 기가 막힌 계략이 하나 있다. 고숭링이 말이라면 무조건 믿고 보는 짱쉐량은 대뜸 짱덩쉔을 불러들이는데요. 그러자 짱덩쉔은 털털거리면서 말을 잡아타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비록 자신이 이곳의 대장군이지만 짱조린이 귀공자가 부르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짱덩쉔은 이 몸에 덮인 먼지를 툭툭 털면서 들어오는데, 아이쿠야, 이 먼지를 좀 봐라. 이게 다 뭔 고생이라냐. 그래, 이쪽 상황은 어떻소? 짱덩쉔은 기분이 매우 언짢아하면서 들어오는 거였었는데요. 그러다 고숭링이 이 예의를 갖추며 얘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장군님, 우리 이렇게 각자 전투를 계속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병력을 한 곳으로 모아서 이 놈들 한 곳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이 저한테 좋은 계략이 하나 있는데. 뭐? 고숭이 얘기가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짱덩쉔이 흥! 하고 눈가리를 휘벗덕 거리는데, 니 같은 코 흘리개가 뭘 안다고 헛소리야. 왜? 내가 세운 작전이 틀렸다 이게야. 우리가 군사를 모으면 저 우패후 쪽에서는 군사를 모을 줄 모를까?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짓거리려고 오라고 한 거라면 저 그만 가봐야겠습니다. 짱덩쉔은 그 고숭이 얘기를 무시하면서 획 돌아서는데, 그러자 짱쉐량이 한마디 하였다고 합니다. 짱덩쉔 장군, 이 고숭링의 얘기가 도리가 있습니다요. 우리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전쟁을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라? 아하. 그러다 짱덩쉔은 아주 똥을 씹은 얼굴을 하는데, 왜요? 그러면 나의 전략대로 하면 전쟁을 질 것이고 저 고숭링 저놈이 얘기대로 하면 이긴다 이겁니까? 다들 같은 국내 파라 편을 든다 이거군요. 알겠습니다. 까짓거 그럼 내는 펑태성으로 돌아갈 테니 님들이 군사를 다 가지고 어디 마음대로 함 해보시오. 짱덩쉔은 다짜고짜 군권을 버리고 곧바로 펑태성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네, 이 짱덩쉔이 야비한 게가요. 이 전쟁은 어떻게 해서든지 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 제일 큰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이 총지휘관인 짱덩쉔 자신이 져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하여 어떻게 빠져나갈 구석이 없나 하고 골치를 썩이고 있었는데 짱쉐량이 부르는 거였었는데, 그러다 짱덩쉔 이놈은 괜히 트집을 잡으면서 펑태성으로 확 돌아간 거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은 짱조린 당신이 아들이 나를 내쫓아서 돌아온 거라고 그 전쟁 패배의 책임을 피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한 꿍꿍이를 왜 고숭링이라고 모르겠습니까? 저 짱덩쉔 저놈은 군인보다는 정치를 해야 했어. 아주 살살 빠져나간 구멍을 어떻게 저렇게도 기가 막히게 찾는다니. 근데 짱쉐량아, 걱정 말라. 이 전쟁은 우리가 무조건 이길 거니까. 짱쉐량은 남은 수십만 명의 군권을 모두 다 고숭링한테 맡기고는 그의 명령에 따르기 시작하는데, 그러자 그제야 이 천하제일 지략가 고숭링이 제대로 활약을 펼칠 무대가 펼쳐졌다고 합니다.
다 이기는 전쟁을 이기게 되면은 그걸 어떻게 지략과 힘이라고 보겠습니까? 다들 이건 무조건 패배라고 인정하는 이러한 열쇠를 이 뒤집어야 인정하겠는데요. 그러면 고수능은 어떠한 계략을 써서 이 판을 뒤집을까요? 우리 한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고수능은 장덕수현이 지휘하던 오른쪽 군대에서 이 제일 주력군들을 조금 빼서는 왼쪽으로 조용히 끌고 오는데요. 왜냐면 이 고수능이 봐도 아주 기가 막히는 통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기가 막히는 통로란 바로 벼랑 위로 이 도파 올라가야만 하는 험난한 벼락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벼락길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 쌍하관이 대문을 뒤에서 열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고숭링은 그가 막고 있던 왼쪽 성체를 계속하여 맹공하면서 두 개 탄이 병력한테 비밀 임무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벼락 위로 올라가서 놈들 성체 위 뒤통수를 치는 거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고숭링은 어떻게 되어 이러한 비밀 통로를 알게 된 거였을까요? 왜냐면 고숭링은 이미 2년 전에부터 어느 이 전쟁이 일어날 줄 알고 있었고 이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힘을 모두 다 동원하여서 쌍하관이 지형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봤다고 합니다. 하여 이 극소수만 알고 있는 벼락길을 알아낸 거였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는 보통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이 전문 닦아놓은 길이 아니었고 그 약초를 채집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얼씬도 못했다고 합니다. 워낙에 심하게 가파로웠으니 말이었죠. 그러자 고숭링은 이 몸이 팔팔한 군사들을 뽑아서 한 개 특별 사단을 만들고 이 벼락을 오르는 전문 훈련을 시켰 다고 하는데요. 이어 고숭링은 전군한테 이 더더욱 격렬하게 진공할 것을 명령하면서 놈들이 시선을 끌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특수 군대들이 이 벼랑 위로 조용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음호를 해줬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작전은 먹혀들었을까요? 고숭링이 2년 동안 시면을 들여 훈련시킨 이 사단은 이 조용조용 올라가는데 성공을 하였었고 이제 그 놈들이 뒤통수 쪽으로 조심조심 들어가는 일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하하하하 봤냐? 장쇠량아! 저 높은 벼락 위로 올라가는데 성공을 했단다! 야. 그러면 이제 놈들이 대문을 저 뒤쪽에서 활짝 열어제끼면야 우리들이 승리다! 우리 대군은 다들 육박전으로 이 쳐들어갈 준비나 하자! 하지만 말입니다. 고숭링이 말이 끝나자 바쁘게 저 벼락 위에서는 당당당당 하고 총소리가 울려 퍼지는데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라니? 네, 사실은 말입니다. 천재전략가 우페이후가 어떻게 이 벼락길을 놓쳤겠습니까? 우페이후도 2년 동안을 열심히 준비하면서 이곳이 주민들을 통해서 이 약초 채집꾼들이 벼락길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우페이후는 대뜸 세계 탄이 군사를 이 위쪽에다가 잘 매복시켜 놓고는 혹시라도 모를 기습에 대비하였다고 하는데요. 역시 우페이후 또한 난세 영웅답게 이 작전에 관한 모든 것을 꼼꼼히 신경 썼다고 하는데요. 이어 우페후의 기습 공격을 받은 고숭링이 특수 군대는 이 꼼짝달싹 못하고 당하게 되는데요. 우페후가 선택한 매복 장소가 이 워낙에 기가 막혀서 고숭링이 군대는 몸을 숨길 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놈들이 당당당당 하고 쏘자 그냥 그대로 툭툭툭 하고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근데 절벽 위로 겨우 올라온 고숭링이 군대들한테 어디 후퇴의 길이란 게 남아 있었겠습니까? 이제 그들한테 남은 거라고는 이 까마득한 절벽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오갈 데 없게 된 고숭링이 특공대는 그 절벽 위에서 와 하고 뛰어내리며 자살하였다고 합니다. 이어 그 한 명 한 명 툭툭 떨어지는 장면들을 목격한 고숭링은 그만 푹 하고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숭링은 이 병상에 멈춰 누워서는 일어나지도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어 첩자를 통해 그 소식을 전해들은 우페프는 하하하하하 하고 아주 신이 났다는데 고숭링인지 뭔지 아는 그 애송이가 그렇지 뭐 벼락길이라 웬만한 다른 장군이었다면 아마도 당했을 텐데 나이 우페후가 누이게야 내한테는 그런 게 아이 먹힌다. 야들아, 벼락 위에서 방어를 맡은 우리 형제들한테 한 사람당 은화 두 개씩 쏜다고 전해라. 그리고 군관들은 더블로 말이다. 예. 그러자 벼락 위쪽의 군사놈들은 와 하고 다들 난리가 났었는데 하지만 장대는 이것뿐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돼지고기들과 소고기들 뿐만 아니라 술까지 가득 실은 수레들이 한 수레에 두 수레 계속하여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벼락 위에서의 군사들은 그냥 다들 술파티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어 우페프는 이 밑에 장관들이 사기도 북돋아 주기 위하여 그 벼락 위에서 작전을 지휘한 장군들을 모두 다 불러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장군들을 다 불러서 연회를 척 여는데요. 야들아, 벼락 위에서 이 놈들 수천 명이 떨어져서 자살을 했단다. 그리고 놈들 군사령관인 고숭링이라는 놈마도 그 꼬라지를 보고 그냥 피를 토하고 쓰러지고 말이다. 이제는 요번 전쟁이 제일 마지막 단계 들어섰다. 여기서 짠소린이 주력군을 전멸시켜버리면 그 뒤에 그 누가 감히 우리 앞길을 막게. 황태성으로 쳐들어가서 동북을 먹고 그 다음에는 전국을 그냥 확 쓸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들 개국공신으로 되는 거고, 어때야? 그러다 놈들 장군들은 다들 와 하고 난리가 났답니다. 그렇게 다들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이 분위기가 한참 제대로 무르익은데 말입니다. 갑자기 보고 하면서 정찰병이 달려 들어오는 거였었는데요. 보고 상장군님, 벼락 위에 글쎄 또 고숭민의 군대들이 갑자기 나타났답니다. 근데 우리 군은 이미 술파티에 또한 군관들도 다 내려와고 없어서 이 꼼짝달싹 못하고 점령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페프는 마치 이 큰 쇠망치에 머리통을 얻어맞은 것 마냥 띵해지는데, 뭐하니 빨리 왼쪽이 주문관으로 가서 그 대문을 지켜라. 네, 하지만 우페프의 말이 끝나자 바쁘게 또 보고 하고 정찰병이 달려 들어오는데요. 보고 상장군님, 고숭링이 군대가 이미 주문관이 뒤통수를 후려쳐서 장악하고 대문을 그냥 활짝 열어 지켰답니다요. 하여 그 고숭링이 대군들이 이미 와 하고 쳐들어왔습니다요. 그러자 우페프는 자기도 모르게 이 소나기의 술잔을 쨔그랑 하고 떨구는데요. 그러면 이는 대체 어찌 된 일이었을까요? 네, 사실은 말입니다. 고숭링이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것 역시 그 고숭링이 짜놓은 계략이었다고 하는데요. 고숭링은 고의로 그 처음 군사들을 희생시키고 이 연기까지 한 거라고 합니다. 일단 놈들을 승리 기쁨에 쩔게 하고 이 놈들이 경거망동하게 말입니다. 그리고 놈들이 경계가 느슨해졌을 때 이 두 번째 특수작전 군대들이 그 벼락 위로 올라간 거라고 하는데, 이 놈들이 한참 술파티를 여는 걸 이 박살내고 그 뒤를 기습하여 대문을 활짝 열어제낀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쌍할관이 대문이 활짝 열렸는데 우페프의 군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